제19회 단오맞이 민속놀이 행사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는 다채로운 한인 참여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캐나다 외환은행이 주관하는 제1회 족구대회가 금요일과 토요일 리그전 방식으로 열리며 우승팀은 $500, 2, 3등에겐 각각 $300와 $200가 상금으로 주어집니다. 지난해 이은 제2회 토론토 총영사배 어린이 축구대회는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열리며 12살 이하 6인제 유소년 축구팀으로 이번 달 31일까지 8개 팀에 한해 선착순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현대자동차는 이번 달 26일까지 가족사진 공모전을 열어 우승 가족에게 노트북, 닌텐도, MP3 플레이어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신한은행도 윷놀이 경기를 개최합니다. 또한 CNE에선 마스코트 알렉스와 사진 촬영 및 무료 입장권을 배포해주며 골프존에선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를 통해 스윙 패턴을 분석해줄 예정입니다. 코리아타운 BIA는 한인과 주류 사회의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부스와 광고 후원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한편 슈퍼채널 얼티비는 올해부터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단오제 행사에 공동 주최사로 참여했으며 이토산 얼티비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한인 사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